생존 희생자들의 증언으로 4.3의 역사를 기록하는 KBS 연속기획 55번째 순서입니다. 오늘은 4.3 때 서북 청년단의 총격을 맞아 다치고 동생도 먼저 보내야 했던 윤순배 할머니의 한마는 기억을 따라가 봅니다. 유용두 강재윤 기자가 만났습니다. 우리 성재분 열두 오늘이었다. 달려와서 다 달려와서 말도 하고 새도 하고 용서 이장도 하고 다 해놨었다. 못도 살려가니고 잘도 살려가니 보통 되었다. 학교 댕기다 다니 시국 거기서 만나보나 많이 있을게. 국민학교 내였다. 동네 분위기 사람도 못 봐놨다. 다 구불에 가보나. 집에 있으면 다 쏘아보나. 구불에 댕겨보나. 산에 도감 굽고 또 저런 데 세마 도색이 짓는 데 막속에 도감 굽고 그 사람들 피해온 구분만 했을게. 총맞지 아니지. 아버지가 이장 하다 이장 다른 사람 씌워둔 목포 가본 뒤 목포 누님네 집에 가본 뒤 주제부로 가본 피해요. 나 17급에 지금 났다. 밭들에 조비려 가느를 했느냐 서북 청년 우리 총로한 난 밑에 따신 죽고 난 시에 병안에 식구가 난 병안 생안했다. 난 밑에 아씨도 둘이라도 안 맞고 난 밑에 아씨하고 나만 맞아. 다리 두 바퀴 맞았다. 아니 물어보진 않았다. 그냥 부하주민 수업이 있을게. 걸어갔는데 총 수업은 그냥 들어는 없을게. 걷지 못해 이쪽에. 막 핀 막 굳히고. 어머니네 형제간들이 피 닦으면 허단 고모 아들이 형산 시의 형산한 차가워한 우리 집과 같이 치료 수술 받은 해줄 때다. 옛날 노탈이에 병원 있을 때 돌아간 동생분은야 18살에 죽었다. 죽은 중도 몰랐다. 나 살아난 나보난 죽었겠니. 걷지 못해 일어났다. 영 들은 목발 짚은 약밭에 목발 짚은 걸었죠. 경연 이제 왔냐 도색이 잤는데가 도색이 지름 해여단 다리에 채면 해가 난 다리 허슴 펴아증 걸어졌다. 겁났냐 막 바로 걸어놨다. 막 그냥 겁났냐 총 맞았지 뭐 갑자기 막 종에 꼴짝 펴왕 바로 댕겨놨어. 3년 못했다. 3년 못한 어머니가 걸음 먹여서 난 살았을게.
어머니 많이 고생했죠, 어머니. 동생하고 우리 매경 살리지는나 고생한 거니까. 병원 사람 뭐 잘못한 거 있을 거야. 잘못한 거어서도 병포하지는 난 다 소화구나. 청사 그 사람 내 미국죠. 그 사람 내 보아점수가 보아점수면 이제도 예 남아 있다. 마감 삼아 자제하시고. 무서운 식으로 다 도색이 막 속에 강 다 고반았어. 아니 옛날에 고생해 난 사람은 아니야. 그런 말이었어.